할렐루야. 오늘 또 말씀을 통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난주 목요일 이미 여러분들에게 광고해 드린 대로 우리 교회에서 하디 선교사님 영적 대각성 120주년 기념 성회가 은혜 가운데 잘 열렸습니다.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섬겨 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몇 달 전에 있었던 일이에요. 이번 집회를 준비하기 위해서 몇 분의 목사님들께서 저희 교회를 방문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 집회를 위해서 먼저 뜨겁게 준비 기도회를 하게 되었고, 그리고 그 기도회를 마친 이후에는 이제 구체적인 실행 계획 뭐 하겠다라고 이야기해서 다 되는 게 아니라 그날 와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엄청났거든요. 근데 그 모든 것들을 어떻게 잘 진행할 수 있을까에 대한 구체적인 실행 계획도 저희 교회에서 함께 회의를 하게 됐습니다. 그때 여러 가지 안건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어떻게 하면 많은 성도들이 함께 이 자리에 와서 예배하고 또 하디 선교사님이 누군지 알고 영적 각성이 일어나게 될 것인가에 대한 이 구체적인 논의가 한참 이루어지게 됐습니다. 성도들을 모이게 하자, 어떻게 할 수 있나, 많은 목사님들이 이런저런 의견을 냈는데 어느 한 분이 그런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이거 너무 쉬운 일이니까 걱정하지 마시라. 왜냐하면 우리 교회는 기독교 대한 감리회 이 삼남연회라고 하는 이 연회에 속해 있는 건데, 삼남연회는 어디를 이야기하냐면 경상북도, 경상남도, 제주도 요 일대를 다 일컬어서 삼남이라고 부르거든요. 여러 개 지방이 있으니까 각 지방별로 100명씩만 인원 동원해라. 그러면 뭐 1000명 차는 건 금방 찰 거다, 걱정하지 마시라 그러시더라고요. 우리가 지금까지 다 그렇게 해왔는데 뭐 인원 때문에 걱정하냐. 듣고 보면 틀린 말도 아니지만 저는 인원 동원이라는 표현이 너무 마음에 거슬렸습니다. 야, 이렇게 하는 게 맞나? 하나님도 인원 동원까지 해가면서 하는 이 집회를 진짜 기뻐하실까? 아닌 것 같더라고요. 이런 방법밖에 없나, 이런 생각이 문득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막내 목사이기는 했지만 조심스럽게 손을 들고, 제가 우리 교회 담임 목사인지라 안건을 하나 내도 되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했더니 집행하시는 목사님 중에 한 분이, 아이 그럼 이야기해보시라. 그래서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인원동원 말고 더 좋은 방법이 있는 것 같은데 그게 뭐냐. 그래서 인원동원보다는 좋은 게스트를 모시는 게 훨씬 더 좋겠다. 괜찮지 않은 게스트 모셔놓고 사람들 불러 모으는 건 너무 힘들고 어렵지 않냐. 우리 교회에 어느 게스트가 오는데 그분이 오시면 난 그 설교를 듣고 싶다, 이런 분들을 잔뜩 모셔오면 사람 오지 말래도 밀려올 텐데, 아니 좋은 게스트 모실 생각은 안 하고 인원동원 할 생각만 한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것 같다. 제발 꼭 좋은 게스트 모시는 일에 힘을 써달라 간곡히 부탁을 드렸습니다. 물론 그 부탁이 아쉽게도 실패로 돌아가고 말았어요. 왜냐하면 제가 강사로 섰잖아요. 그게 말이 안 되는 얘기거든요. 저는 뭐 그렇게 유명한 사람도 아니고 저 때문에 사람들이 막 몰려들지는 않을 텐데 왜 저를 세웠을까? 아마 상황이 여의치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아쉽다. 제가 오늘 본문 설교를 여러분들에게 하면서 좋은 목사님이라고 하는 것, 예수님을 닮은 그런 목사님이 오면, 오늘 보면 45절을 보세요. 예수님께서 바깥 한적한 곳에 계셨으나 사방에서 사람들이 그에게 몰려들었다고 하잖아요. 아이고, 예수님은 그냥 광야에 몰려있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막 몰려드는데, 이 강단에 정말 좋은 예수님 닮은 사람을 모시면 얼마나 좋을까. 우리가 9월 달에 금요일마다 이제 특별한 밤 주님이 하셨습니다 라고 하는 믿음의 집회를 하려고 하는데 저도 진짜 고민이 많거든요. 강사님들을 지금 딱 이렇게 리스트업을 여러분들에게 오늘 소개해드렸지만 여러분 안 오시면 여러분들이 후회하실 거예요. 저는 그런 분들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 싶은 거지, 어떤 강사님 오시고 이 강사님한테 내가 낮 좀 세우게 여러분 다 오시라 이런 건 하고 싶지 않거든요. 정말 좋은 강사님. 근데 그 좋은 강사님은 다른 게 아니라 예수님 닮은 사람이더라고요. 예수님같이 사는 사람, 예수님같이 목회하는 분만 있으면 사람들은 사방에서 몰려오게 돼요. 오늘은 찾아오게 하는 은혜 그 두 번째 시간으로, 도대체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목회를 하셨길래 예수님께서 광야로 피하고 또 피하는데 사람들이 몰려들고 또 몰려들었는가, 그 두 번째 이유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지난주 첫 번째 비결을 소개해드렸어요. 찾아오게 하는 은혜,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광야를 통과해야 된다. 광야를 선택해라. 광야를 통과한 사람에게는 메시지의 힘이 있고 그 삶의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에게 능력을 베푸신다. 광야에 대한 이야기를 지난주에 집중적으로 해드렸고 오늘은 두 번째 시간인데 예수님께서요 광야에 가셔서 엄청난 영적인 훈련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본격적으로 이제 사역을 하시는 이야기가 마가복음 1장 14절 15절에 등장하는데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시고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예수님은요 광야를 통과해서 그런지 그의 메시지에 힘이 있었어요. 그는 하나님 나라를 선포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회개가 필요하고 복음을 믿는 믿음이 필요하다.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이 왔느니라. 이 메시지를 증거했는데 묵직했나 봐요. 사람들의 마음을 쾅쾅 치는 겁니다. 얼마나 대단했으면 그가 갈릴리 바닷가에서 네 명의 어부를 부르시잖아요.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그들에게 딱 한마디 하셨습니다.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랑 남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이 한마디에 그들은 뭐 따지지 않았습니다. 얼마 줄 건데요? 그럼 그 다음에 뭐가 보장되죠? 이런 얘기 하지 않았어요.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예수님의 메시지에는 엄청난 무게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런지 가보나움에 있는 회당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초청해서 말씀을 듣습니다. 그의 말씀을 듣는데 사람들은 그 교훈에 논란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메시지를 듣고 싶어하고 즐거워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능력이 얼마나 대단했든지 그 회당에 귀신 들린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귀신 들린 사람들에게 그에게서 나오라 이야기하니까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온지라. 회당 옆에 시몬 베드로의 집이 있었고 그 집에 열병으로 고생하고 있는 그의 장모가 있었잖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나가는 은혜와 역사. 그래서 그런지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시몬 베드로 집 문 앞에 문전성시를 이루고 있었다. 문 앞에 한가득 모여 있었더라. 예수님은요 이런 사람들의 관심과 시선이 매우 불편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35절 말씀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예수님께서는 한적한 곳, 저 한적한 곳이 에레모스, 지난주에 이야기했던 광야를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사람들이 잘 알지 못하는 곳, 홀로 계셔야만 하는 그곳, 그곳에 가서 기도를 하신 겁니다. 하나님, 지금 이게 옳은 겁니까? 사람들이 지금 엄청 많이 왔네요. 내가 저들을 따라서 함께 사역을 하는 게 맞는 겁니까? 라고 하는 깊은 고민에 빠진 겁니다. 그럴 때 제자들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왜 여기 계시는 겁니까? 얼른 가시죠. 그때 예수님이 했던 38절의 말씀이 오늘 본문의 오늘 설교의 키포인트입니다.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네,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셨냐면 안 가, 나는 다른 마을, 좀 더 작은 마을로 가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말인즉슨 나는 세상의 인기와 명예를 위해서 온 사람이 아니다. 그럴 거면 내가 다른 일을 해야지 왜 내가 지금 이 일을 하겠느냐. 난 안 간다. 참 이 결단이 아름다운 결단인 겁니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꼭 만나고 싶도록 만들었던 두 번째 비결은 뭐냐면 바로 초지일관적인 삶의 모습이에요. 처음과 끝이 한결같은 사람. 예수님은요 자신의 사역이 막 부흥하고 사람들로부터 자신이 막 주목받는다고 해서 그가 결코 달라지지 않았어요. 그의 중심은 늘 하나님께 살아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 내가 이 정도쯤 되는 사람이지. 이제야 사람들이 나를 알아보는구나. 당신들 너무 늦게 알아본 거야. 아, 내가 이 시선을 즐겨야 되겠다. 이 인기를 즐겨야 되겠다. 결코 이렇게 하지 않으셨고 예수님은 자신의 상황이 바뀌었어요. 더 좋게 바뀌었지만 여전히 한결같은 모습. 모든 사역의 결과를 늘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의 습관이 변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누가복음 18장 말씀에 보면 어떤 관리가 와서 예수님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선한 선생님, 좋은 선생님, 당신을 흠모하고 사랑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 사람에게 한 이야기가
네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고 하느냐? 선한 사람은 딱 한 분밖에 없는데 그분이 누구시냐? 하늘에 계신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이처럼 예수님은요, 시작부터 끝날 때까지 항상 자기 자신을 낮추셨고 이 하나님의 이름만 높여드리는 그 모습을 계속 견지해 가십니다. 왜 그러셨는가? 어떻게 그러실 수가 있었는가? 왜냐하면 예수님은 자기가 이 땅에 오신 이유를 명확히 알았기 때문에 마가복음 10장에서 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뭐하러 왔다고요? 섬기려 왔다. 그런데 내가 자꾸 섬김 받으려고 하니까 그렇게 하지 마. 왜 나한테 자꾸 그렇게 하는 거야? 나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 희생해 줄 대속물로 이 땅에 온 거야. 철저하게 자기 자신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이름만 높여드렸어요.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목회적 정체성이 명확했기 때문에 그가 목회를 시작할 때부터 끝날 때까지 한결같은 모습을 유지하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안타깝게도요, 처음 마음을 쉽게 잊어버려요. 그리고 변질되고 타락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사울의 모습이었어요. 여러분, 사울 왕이 어떤 사람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다 왕을 얻고 전쟁에 나가면 막 승리하는 모습을 보고 부러운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에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해서 우리에게 왕을 좀 허락해달라고 이야기해 주십시오. 사무엘이 하나님께 기도하죠.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요구하는데 이거 해줘도 됩니까? 안 된다. 이스라엘의 왕은 나다. 근데 무슨 왕이 필요하냐? 사무엘이 전달합니다. 너네 왕 필요 없대. 하나님이 왕이신데 무슨 왕을 요구하냐고 이야기하신다. 아니, 눈에 보이지 않는 왕 말고 눈에 보이는 실체를 허락해달라. 결국 하나님이 지셨어요. 너희들이 진짜 원하니까 내가 한 명 소개해 줄게. 그래서 소개받은 사람이 누구였냐면 베냐민 지파 사람 사울이었던 거예요. 왜 그러면 하나님은 베냐민 지파 사람 사울을 택하셨는가? 그 이유가 사무엘상 9장 21절에 나오는 겁니다. 사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이 아니니까 또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 모든 가족 중에 가장 미약하지 아니하니까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말씀하시니까. 여러분, 사울 왕 겸손해 보입니까? 교만해 보입니까? 엄청 겸손하죠. 이스라엘에 열두 지파가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연약한 지파가 베냐민 지파요. 베냐민 지파 중에서도 더 연약한 지파, 연약한 가정이 우리 집인데 우리 집에서 무슨 이스라엘의 왕을 낸다고 이야기하십니까? 저는 그럴 만한 사람이 아닙니다. 이렇게 철저하게 겸손했던 이 사울 왕, 그게 너무 마음에 들었던 거예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마음 가운데 그 이유 때문에 네가 이스라엘의 첫 번째 지도자가 되어야 하느니라. 그런데 말입니다, 어느 순간부터 그의 마음이 달라지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가 전쟁에 나가서 승전보를 가져옵니다. 수많은 노획물을 가지고 오고 백성들에게 나누어줘요. 이길 수 없는 전쟁에서 막 승리하는 모습을 보여주자 백성들은 열광하는 겁니다. 사울왕 만세! 사울왕 만만세! 그분이 하셨습니다. 놀랐습니다. 당신이 우리의 왕인 것을 우리는 너무너무 감사할 따름입니다. 사울왕은요, 이런 백성들의 반응이 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그래, 내가 이런 사람이지. 자아도취. 문제는 그의 착각에 있었습니다. 무슨 착각을 했는가? 그가 전쟁에 나가서 승리할 수 있었던 비결은 그의 뛰어난 전쟁 실력이 아니었거든요. 그 부족하고 연약했던 사울 뒤에서 묵묵히 도와주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 덕분인데 그걸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자기 잘난 덕에 내가 실력이 있어서 아 내가 이런 계략을 짰지 그래서 된 거야 라고 하는 착각 가운데 사는 겁니다. 처음엔 굉장히 겸손했잖아요. 나중에는 이렇게 교만한 사람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이렇게 변질된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사울을 그냥 내버려 두실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사무엘상 15장 말씀에 보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사무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어떻게 해요? 아, 진짜 내가 왜 그랬을까? 사람 잘못 봤네. 안 그럴 줄 알았는데, 안 그러길 바랬는데 진짜 안타깝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었어요. 결국 사무엘상 15장 23절에서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렸습니다. 이게 사울 왕의 모습이기도 하고 어느 때 보면 우리의 모습이기도 한 겁니다. 처음 마음과
지금의 마음을 한결같이 가져간다는 게 생각보다 어렵더라고요. 초지일관, 말은 하기 쉬우나 이게 실제가 된다고 하는 건 너무너무 어려운 일. 그런 말 있잖아요. 사람이 화장실 들어갈 때하고 나올 때가 다르다. 우리의 사는 현실이 그런 것 같아요. 시작할 때는 정말 근사하고 멋있고 아름답게,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 마음이 변질되고 변질돼서 전혀 다른 사람의 모습으로. 이런 현실을 가장 잘 표현한 사자성어 중에 하나가 토사구팽이 아닐까. 어떤 사냥꾼이 토끼를 잡기 위해서 사냥개가 필요하다 생각이 들었는데 그 사냥개가 토끼를 잡고 나니까 필요 없다 생각이 들어서 얼른 잡아먹는 모습. 우리 인생을 보면 초지일관보다는 토사구팽적인 인생이 훨씬 더 많다. 그런 모습을 볼 때마다 막 우리는 눈살이 찝혀지잖아요. 원래 저 사람이 저런 사람이 아니었는데 왜 저렇게 타락한 것 같지? 달라졌네? 변질했네? 아쉽다, 속상하다. 이게 우리가 정치, 경제, 문화, 심지어 종교계에 이르기까지 아마 만연해 있는 모습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저는 요즘에 그 새벽마다 그 사도행전 큐티로 설교를 하면서요, 옛날 생각이 많이 나더라고요. 맞아, 옛날에 그때 그런 설교했는데, 이런 설교했는데. 그래서 요즘에 옛날 설교를 다시 들어보는 그런 시간들을 갖게 됐어요. 근데 2020년 5월 3일 제가 설교를 보니까 저한테는 아주 특별하다. 설교 제목이 뭐였냐면 45km라는 설교 제목으로 제가 설교를 했습니다. 아마 기억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전혀 기억이 안 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저는 이 설교를 다시 들으면서 많이 울었어요. 그 이유인즉슨 제가 그 설교를 하면서 초심에 대한 설교를 했더라고요. 처음 마음. 그때 여러분들에게 다짐하기를, 내가 이 처음 마음을 잊지 않고 끝까지 한번 가보겠다 라고 하는 믿음의 선포를 했는데, 과연 내가 지금 안 변했는가? 담임 목회를 시작할 때 받았던 그 마음 그대로 지금도 유지하고 있는가? 이 모든 일을 다 하나님이 하셨다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께만 모든 영광을 돌려드리겠다고 하고 있는데 정말 내가 그렇게 살고 있나? 문득 지난 시간들을 돌이켜보니까요, 우리 교회 안에는 많은 변화들이 일어났습니다. 무엇보다 2020년도와 지금을 비교해보면 성도들이 정말 많이 늘었어요. 몇백 명이 사실은 더 왔으니까요. 매주마다 새신자가 오고 있습니다. 오늘도 1부 예배에 새신자가 등록했고 3부에도 등록하실 것 같고, 아마 여기 마음 헷갈리시는 분도 오늘 설교하고 등록하겠다고 작정하실 것 같고, 그렇죠? 아, 많이 늘었어요. 그리고 특별히 젊은 분들이 계속 많이 오고 계세요. 지금 교회마다 30대, 40대 없다고 이야기하는데 저희들 그 최근에 온 새신자들을 분석해 보니까 30대, 40대가 제일 많아요. 신기한 일인 거죠.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다. 사역의 범위도 점점 더 늘어나서 우리가 아르메니아 선교할 줄은 몰랐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신비한 일들을 통해서 사역을 작지고 확장시켜 가고 있습니다. 놀라운 변화예요. 성장과 성숙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성장과 성숙의 과정 가운데 과연 나는 내 목회적인 태도가 변하지는 않는가? 혹시 사우랑처럼 처음 마음은 정말 겸손하고 진실함을 추구했는데 지금은 변질된 모습으로 목회하는 건 아닐까? 아니면 예수님처럼 초지일관 항상 같은 모습으로 지금까지 이어오고 있는가? 여러분들이 보시기엔 어떻습니까? 잘하고 있어요? 이 장로님 괜찮아요? 괜찮았으면 좋겠어요. 괜찮기를 바라고. 저는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지난 시간들을 한번 되돌아보는 시간을 갖게 됐습니다. 어떻게 목회해왔나? 어떤 일들이 있었지? 그런데 안타깝게도 어느 순간에는 제 중심이 흔들렸던 모습들이 분명히 보이더라고요. 본질에서 벗어난 변질된 모습들이 막 생각이 나는 겁니다. 그래, 그때는 그런 모습으로 했는데 왜 지금은 이런 거지? 너무 안타깝고 속상한 마음이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기도하는 내내 계속 찾아오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까지 저에게 물으셨어요. 야, 너 이상한 것 같은데? 변한 것 같아, 변한 거. 맨 처음에도 그 마음 아니었는데 이때 왜 그렇게 했냐? 그거 아니었잖아. 아, 그러니까요, 마음이 쓰라리더라고요. 그래, 내가 변질되어 가고 있는 거였구나. 잘 몰랐어요. 그런데 오늘 설교 준비하면서 다시 깨닫게 됐어요. 정확하게 하나님이 너 변한 것 같다.
하나님 저 안 변했습니다. 저 열심히 했잖아요. 성과 보세요. 저 최선을 다했는데 왜 그러시는 겁니까? 감히 말할 수가 없었어요. 왜? 변질되어가는 모습들 한두 가지를 계속 생각나게 하시니까 마음이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로마서 7장에 바울이 그런 고백을 해요.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 수 있을까? 이 바울의 고백이 꼭 제 마음인 거예요. 제 마음이 너무 곤고하고 이게 맞나? 잘한 거니까 왜 그때 그런 선택을 했지? 아, 참 아쉽다, 속상하다. 그런데 그런 일들이 자꾸 반복되는 것 같기도 하고 여러분들은 제가 보기에 잘하는 것 같지만 저 스스로는 아는 게 있잖아요.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부족하고 연약하고 변질되어가는 그 모습들을 계속 생각나게 하시니까 좌절감도 들더라고요. 비참하기도 하고 나는 건강한 목회를 추구한다고 생각했는데 아닌 것 같았네. 이게 이번 한 주간 저를 굉장히 힘들도록 만들었어요. 다행이고 감사한 것은 로마서 7장 25절이 있기 때문에 그렇더라고요. 비참해 있는 자기 자신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한다. 왜냐하면 나의 이 연약함과 더러움과 죄된 모습을 깨닫게 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하다 하시면 나를 품어 안아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감사하는 사도 바울의 고백, 그게 또 제 고백이기도 하거든요. 하나님은 저를 선택하시고 저를 온누리교회 보내시고 너 좀 잘못하고 변질됐으니까 버리지 않으시고 오히려 말씀을 통해 돌이켜라, 지금이 기회다, 다시 본래 네 자리로 돌아가라, 흔들리는 마음 바로 잡아라. 아, 이 말씀이 저한테 너무너무 감사하더라고요. 하나님 고맙습니다. 다시 돌아가서 제가 있어야 될 자리로 든든히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이 나왔어요. 지난주 월요일에 있었던 일입니다. 아침에 제가 운동을 하러 그날은 차를 가져가야 되겠다 생각이 들어서 가까운데도 그날은 차를 가져가게 되더라고요. 운동을 마치고 집에 돌아오는데 여기 자동시장 있잖아요. 그 시장 그 사거리 이렇게 있는데 집에 오려고 이렇게 직진을 쭉 오는데 갑자기 경찰차 하나가 저를 딱 따라오기 시작하더라고요. 오른쪽으로 대래요. 그래서 아, 나 잘못한 거 없는 것 같은데 왜 저러냐. 그래서 오른쪽에 댔습니다. 그랬더니 경찰관이 저한테 와서 하는 이야기가 중앙선을 침범했다는 거예요. 저는 그런 적이 없다. 나는 직진을 하고 있었는데 어떻게 중앙선을 침범하냐. 말이 안 된다. 침범했대요. 어디서 했냐. 그리고 제가 차 문 열고 좀 나한테 설명해 보시라. 너무 억울하고 속상하니까요. 그랬더니 저 뒤에 아시죠? 저기서 아까 좌회전했죠? 네, 거기 좌회전하면 안 되는 곳인데요. 맞더라고요. 몰랐어요. 결국 그래서 티켓을 받았다는 거 아니에요. 아, 얼마나 속상하든지요. 6만 원이 왜 그렇게 아깝냐. 너무 속상했거든요. 얼른 계좌이체하고 마음을 다 잡았어요. 도대체 왜 그랬을까? 뭐가 문제일까? 저기 분명히 좌회전하면 안 되는 곳인데 왜 좌회전을 했지? 너무 아쉬운 건 그날 처음 했는데 딱 걸려요. 항상 문제는 그런 데 있습니다. 왜 그날 그렇게 또 경찰이 거기 있냐고요. 근데 누구 탓할 게 아니라 그렇게 저 스스로가 그렇게 한 이유, 자기 반성 이런 시간들을 쭉 보냈는데 하나님이 깨닫게 하신 은혜가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박 목사, 너는 목회를 잘한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건강한 목회를 추구한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너도 모르게 잘못하는 일들이 많은 거야. 거기 불법 좌회전 남들도 다 아니까 그거 하는 거였고 저도 모르니까 그냥 아, 집에 빨리 가려면 그 길이 제일 빠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좌회전을 했는데 그게 죄라고 생각이 들었으면 했겠냐고요. 아무런 꺼리낌이 없었어요. 당연히 해도 된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런데 제가 목회해보면서 아, 이건 해도 되겠지라고 생각했던 그 일들이 있었던 거예요. 너 절대 괜찮은 목사 아니야. 착각하지 마. 얼마나 타락하고 범죄하기 쉬운 존재인데 네가 그렇게 생각하는 거야. 너 사울과 같은 존재야. 그 말씀 앞에 많이 마음이 무너졌어요. 아, 내가 그런 존재였구나.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았거든요. 열심히 하니까 결과도 있으니 그런 줄 알았어요.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주님 앞에 할 말이 없더라고요. 제가 알게 모르게 지은 죄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마치 그것이 진짜인 것처럼 타협하고 그랬던 모습들이 얼마나 많겠냐고요.
성경을 쭉 살펴보니까요, 생각보다 초지일관 처음부터 끝까지 한결같은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더라고요. 어려운가 봐요. 그건 저도 그렇고 아마 여러분들도 그럴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첫사람 아담 있잖아요. 그 아담을 보니까 처음에는 하나님이 그를 지으시고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렇게 이야기하셨어요. 아 좋다. 실제로 너무 보기가 좋으니까 그에게 권한도 많이 줬어요. 그가 날아가는 새의 이름을 부르면 그게 이름이 되기도 했잖아요. 엄청난 권한을 줬어요. 그런데 그랬던 그가 창세기 12장에서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여자, 그 여자가 누구냐면 하와. 이전엔 다 하나님께 막 너무 감사, 은혜 이렇게 이야기하더니 갑자기 당신 때문에 내가 이렇게 타락한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처음 마음과 나중 마음이 달라지는 거예요. 창세기 6장에 보면 노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노아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너무 멋있잖아요. 그런데 그가 창세기 9장에 가서 보면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너무 멋있었는데 갑자기 술에 취하고 벌거벗은 모습 때문에 형제들 사이에 문제가 되고 그의 아들 중에 하나는 저주를 받게 되고, 이게 다 누가 원인 제공한 거냐면 당대 의인이었던 노아가 변질되어서 나타나는 일이거든요. 사사기 7장에 보면 기도온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300명을 가지고 어마어마한 숫자를 이긴 귀한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이 그에게 사명을 맡기고 싶을 만큼 아주 특별한 사람. 그런데 그런 그가 사사기 8장 30절에 가서 보니까 기도온이 아내가 많으므로 그의 몸에서 태어난 아들이 몇 명이요? 70명. 아까 김태경 집사님인데 4명 낳았다 그랬는데 그럼 아내를 몇 명이나 둬야 70명 낳는 거예요? 딸은 안 낳냐고요, 딸은. 기도온이 탐욕이 많은 겁니다. 막 더 많이 갖고 싶고 더 많이 누리고 싶고 변했어요, 변했어요. 그러나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님은 그렇지가 않으셨어요. 처음부터 끝날 때까지 초지일관, 목회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부어주셨던 그 마음이 지금까지 한결같이 이루어져 가니 사람들이 보기도 좋은 겁니다. 여, 저분은 다르네, 특별하네, 저럴 때 이런 선택을 할 것 같은데도 그렇게 안 가는데 놀랍다, 대단하다, 은혜다. 그래서 그분이 광야에 숨으시고 숨으시는데도 또 찾아가서 만나고 또 만나고 싶어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만 이런 모습이 아니라 그분의 아버지 성부 하나님도 동일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요, 어떻게 사랑하시냐, 처음부터 지금까지 항상 동일하게 사랑하세요. 근데 얼마만큼 사랑하시냐면 당신의 아들까지 내어줄 만큼. 그래서 로마서 8장 32절에서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을 위해 내어주신 그 아버지의 모습이 태초부터 지금까지 변하신 적이 없어요. 이게 하나님의 엄청난 매력이에요. 하나님은 입에 삼키기에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 분, 그런 분이 아니시라니까요. 한번 선택하면 끝까지 책임지기 위해 애쓰시는 분, 자기 아들까지 내어주시면서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지금도 유효하다는 사실이에요. 이제 오늘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오늘 나에게는 왜 오늘 보면 45절 예수님이 누리셨던 부흥,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은가. 예수님은 어디에 숨어 계시는데도 막 사람들이 찾아가서 만나고 싶어하고 응원하고 싶어하고 그러는데 왜 나는 그런 모습이 안 찾아오지? 뭐가 문제인가? 여러분 주변에 막 사람이 많으세요? 날 찾고 싶고, 여러분 비즈니스가 잘 됐냐고요? 막 안 가르쳐 주려고 하는데도 막 사람들이 찾아와서 전화번호 달라고 막 이렇게 하냐고요? 어느 때 보면 내 주변에 점점 더 사람들이 막 떠나져 나가는 것 같을 때가 있을 거예요. 처음엔 관계가 좋은 것 같은데 지금은 왜 관계가 안 좋은가? 이유는 한 가지예요. 뭐냐면 우리의 마음이 변했기 때문에 그래요. 처음의 마음과 지금의 마음이 달라졌기 때문에 나타나는 일인 겁니다. 예수님도 그러실 수가 있었어요. 왜? 인기가 엄청 좋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막 따라다니고 우리 예수님 그러니까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런데 그때마다 예수님은 한적한 곳에 가셔서 자기의 삶을 되돌아봤어요. 그리고 자기의 목표, 목회적인 방향을 계속 점검하는 겁니다. 내가 무엇을 위해 왔지? 하나님 이 일을 기뻐하시는 겁니까? 아닌 겁니까? 사람들은 지금 나를 왕으로 삼으려고 하는데 내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도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아니야, 너는 이스라엘의 왕이 아니라 만왕의 왕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사람들을 따라가지 말고 저희 작은 마을로 가. 아, 아멘, 그렇게 하겠습니다. 결국 예수님은 끊임없이 말씀 앞에 서서 하나님과 함께 친밀한 교제 가운데 자기의 삶을 수정하고 수정했더니 그는
변질되지 않을 수 있었거든요. 초지일관 처음부터 끝날 때까지 항상 같은 모습으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모습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과연 나는 어떠한가 우리 스스로를 점검해 봐야 될 시간입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부부관계 괜찮으세요? 처음 그 마음이 지금 그 마음 똑같습니까? 똑같으세요 장로님? 아, 이윤정 선생님 엄청 행복하시겠다. 여러분 어떠세요? 부부관계 잘 생각해 보세요. 막 처음 설레고 연애하고 싶고 전화하고 싶고 만지고 지금도 그러냐고요. 아닌 이유는 뭐냐면 우리 마음이 달라져서 그런 거예요. 변질돼서 그런 겁니다. 내 비즈니스가 왜 안 될까? 처음 시작할 때 하나님 이것만 잘 되면 하나님 전부를 다 마음이 이미 변해서 변질돼서 그런 거예요. 예수님 만났을 때 그 뜨거움 있잖아요. 왜 내게 그 은혜와 부흥이 찾아오지 않는가? 여러분 이걸 잘 기억하셔야만 합니다. 모든 문제는 남한테 있는 게 아니라 누구한테 있을까요? 나한테 있는 거예요. 부부관계 문제 누구한테 있을까요? 나한테 있는 거예요. 사업의 문제에도 환경이 달라진 게 아니라 내가 그 환경을 이해하지 못한 것뿐인 겁니다. 예수님과의 관계에서도 문제가 뭐냐면 내가 너무 예수님과 멀어져 있기 때문에 생긴 문제예요. 모든 문제는 다 누구에게 있는가? 나한테 있는다. 근데 우린 스스로 착각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마치 사울왕처럼 나는 괜찮아. 잘하고 있어. 남들이 문제야. 아니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하루라도 점검하지 않으면 어느 순간 우리가 원수 마귀 사단과 짝을 이루고 있더라고요. 그 원수 마귀는 뭐라고 속삭이냐면요. 괜찮아. 남들도 다 그렇게 하는데. 너만 문제냐? 쟤도 문제지? 다 그러고 사는 거예요. 그 말에 우리가 속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 말에 부부관계가 깨어지고 그 말에 사업에 문제가 생기고 그 말에 영적 관계가 흔들린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한적한 곳에 가서 끊임없이 자기 시간을 보내면서 내가 가는 길을 점검하고 변질되지 않으라고 얼마나 애를 쓰셨는지 모르는 거예요. 우리 안에 변질되지 않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그러려면 우리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아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그걸 인정하는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죄인인지 아세요? 인정하세요? 이기적이고 탐욕적이고 질투가 많고 자기밖에 모르는 인간 맞습니까? 이것만 알면요 누가 남한테 뭐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이것만 알면 절대로 사람이 변하지 않아요. 근데 자꾸 이걸 잃어버리게 되더라고요. 그걸 인정하고 싶지 않습니다. 왜 나한테만 자꾸 그러냐? 다른 사람도 그러는데. 아니요. 우리가 연약한 걸 인정해야 되고 우리가 악한 존재인 걸 깨달아야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이렇게 함께 선포하면 좋겠는데요. 이렇게 하면 좋겠어요. 나는 문제가 많은 인간입니다. 한번 그렇게 선포해볼까요? 시작. 인정하세요?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도 인정할 겁니다. 그래, 당신은 문제가 많은 사람이야. 여러분 우리가 인정하면 되는데 우리가 이걸 인정하지 않아서 항상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요. 또 한번 우리 이렇게 고백하면 좋겠는데요. 나는 변질되기 쉬운 존재입니다. 우리가 그래요. 우리는 쉽게 변합니다. 변질돼요. 달라질 수 있어요. 근데 이걸 인정하지 않으니까 모든 문제가 생기는 것이고 처음 마음과 끝의 마음이 달라지면서 사람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만들, 가까이 가고 싶지 않은 사람. 그러나 이 두 가지 사실을 인정하고 나는 진짜 문제가 많은 인간입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내가 지금 오늘도 변질된 것 같은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 믿음의 고백과 함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선다면, 그리고 여러분 부부 앞에 선다면, 사업하는 일들 앞에 선다면 하나님께서 달라지게 하실 거예요. 그래, 너는 그게 문제니까 이걸 고쳐라. 그래, 넌 이거 문제니까 이렇게 가면 된다. 분명히 가르쳐 주실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걸 인정하지 않아서, 다시 한번 큰 소리로 외칩시다. 나는 문제가 많은 인간입니다. 나는 변질되기 쉬운 존재입니다.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에게 가지고 있는 죄의 본질입니다. 여러분, 이 죄와 싸워 승리한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은혜 받은 말씀 한번 적어보십시오.
어떤 말씀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깊이 남아있는지, 사실 그게 은혜거든요. 지워지지 않는 말씀, 그리고 이번 한 주간을 붙들고 살아갈 말씀. 두 번째 질문입니다. 왜 우리 부부 사이가 안 좋은가? 왜 내 비즈니스에 문제가 생겼는가? 왜 영적 부흥이 찾아오지 않는가? 누구 탓이라고요? 남 탓이 아니라 내 탓이에요. 배우자들, 뭐가 문제냐? 내가 문제다. 이 고백만 있으면 되거든요. 마지막 세 번째, 우리에게 곧 인정하고 고백해야 될 게 있는데, 나는 어떤 인간이라고요? 문제가 많은 인간입니다. 참 이게 엄청난 고백이더라고요. 집에 가서 이거 한번 해보세요. 진짜 이게 엄청난 힘이 될 거예요. 오늘 2부 예배를 마치고 어느 외국인, 근데 한국말을 잘 배워가지고 지금 이제 와서 항상 인사하는데, 오늘도 목사님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더니 저한테 뭐라 그러냐면, 목사님 저 문제 많은 인간입니다. 그리고 가더라고요. 아 진짜 은혜가 됐어요. 어떻게 그 설교를 다 알아듣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가. 아내가 지켜보면서 흐뭇하게 쳐다보더라고요. 달라져가는 그 모습. 여러분들이 괜찮은 사람 아니에요.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가 다 그렇습니다. 겉은 다 괜찮아 보이지만 안에는 얼마나 고민과 아픔과 어려움이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솔직해야 되어야 되는 거더라고요. 오늘 함께 부를 찬양이 뭐냐면, 보소서 주님 내 마음을, 내 마음에 선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어찌 보면 이게 진짜 진실한 고백이에요. 어느 때는 내가 좋은 의도로 했다고 하지만 이미 그 뒤에 숨은 의도가 있어요. 뭔가를 좀 받아내기 위해서.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이유 없는 사랑이었거든. 여러분 이 시간 우리의 믿음의 고백, 하나님 내 마음엔 선한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 내 마음에 주님의 마음을 부어주옵소서. 믿음의 고백으로 주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소서 주님.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선한 마음이 없네. 왜 이렇게 욕심이 많은가? 하나님은 그걸 기다리고 계시고, 여러분들의 배우자와 여러분들의 사업장 안에서도 다 그것만 기다리고 있는데 우리가 그 고백을 안 해서 그런 거거든요. 문제는 항상 우리에게 있어요.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나 새롭게 주님의 마음을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가르치소서. 당신의 아들을 용서하게 하소서. 주의 성령 내게 세우사 주의 길 가게 하소서. 주님 당신 마음 주의 성령을 내게 주소서. 주의 성령 내게 세우사 주의 길 가게 하소서. 주님 당신 마음 주의 성령을 내게 주소서. 주의 성령 내게 세우사 주의 길 가게 하소서. 주님 당신 마음에게 주소서. 한결같은 주님의 마음이 우리에게 찾아오게 하시고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돌아갔던 병실된 마음이 병질로 돌아오게 하시고 병질로 돌아오게 하시고 어디서부터 문제지? 남에게서 뭔가를 찾지 않게 하시고 자기 자신에게 찾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업의 문제에 뭐가 문제가 있는 것인가? 하나님께 고백했던 그 고백 내가 잘 이루어가고 있는가? 처음부터 다시 한번 되짚어보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과 약속을 지키게 하여 주시며 그 첫 마음이 변질되는 사람이 되지 않도록 도우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을 향한 그 간절한 마음, 사랑하는 마음, 그때는 은혜가 넘쳤는데 지금은 왜 그런가? 주님에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문제가 있는 거구나 말씀을 통해 깨달았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변질이 아니라 본질로 돌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처음 그 마음을 사모하게 하시고 그 모습 그대로 다시 돌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가정이 회복되게 하시고 사업장이 회복되게 하시고 대한민국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시고 사방에서 몰려오고 싶은 그런 귀한 믿음의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이 나라를 책임져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 교통 위로 충만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변질이 아닌 본질로 돌아가기를 소망하는 우리 오늘 이렇게 모든 성도들 가운데 그 은혜와 역사와 부흥이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예배합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축복하시오니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흔들리는 마음 가운데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살아가게 하시고 본질로 이겨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가정을 축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사업장을 목표자 되게 하여 주옵시고 내 신앙이 견고하게 서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의 부흥이 찾아오게 하옵소서. 주의 회복이 찾아오게 하옵소서. 사방으로 몰려오는 내가 이도록 보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에게 그대를 주옵소서.
하나님의